다음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 얘가 불연속인 게 있으면 찾으라. 얘도 불연속인 것을 찾으라. 자, 그러면 1번은 가우스 기호 안에 있는 게 뭐면 정수가 아니면 다 연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x가 2분의 1에서는 얘는 2분의 1에서는 0인 이런 그래프잖아. 얘는 연결된 그래프예요. 여기도 2분의 1인데에서는 어디? 얘 오른쪽에 그래프도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부근에서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뭐다? 2분의 1인 지점에서는 즉 뭐가 아닌, 이게 y는 가우스 기호 x고 얘는 y는 가우스 기호 마이너스 x인데 정수가 아닌 점에서는 얘가 상수함수라고. 계단이어서 얘도 연속이니까 더해도 연속이 된다고. 불연속일 후보는 어디야? 이놈의 정수에서 항상 좌우가 엇갈려진다고요. 뭔 이해가 나? x가 정수가 아니면 다 연속이라고. x가 정수가 아니면 다 연속이다. 이게 이해가 가야 되는데. 아, 그냥 증명하자고. 그러면 x를 여기 a라는 놈이 뭐다? 정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a란 놈은 n 더하기 알파로 적을 수가 있을 거고, 알파는 0 이상 1보다 작고 n은 정수예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때 가우스 기호 x 더하기 가우스 기호 마이너스 x의 극한을 한번 찾아보면은 여기 있는 x는 얼만데? 얘는 a 부근이니까 n 더하기 알파 부근이라고. 그러니까 뭐야? 알파를 버리니까 얘는 n이 되는 거라고요. 왜? 양에서 오수를 버리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니까 얘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더하기 1 빼기 알파로 얘가 양의 소수예요. 얘는 정수가 아니니까 양의 소수니까 뭐야? 버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된다. 됐나요? 그래서 뭐야? a로 a보다 크든 작든 관계없이 똑같은데 함수값은 a를 집어넣으면 a 넣으면 얘가 사라지니까 n이고 a 넣으면 마이너스 a로 가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돼서 두 개의 삼 마이너스 1이 돼서 얘는 다 연속이라. 말 이해가 가나? 그러니까 가우스 기호 안에 있는 게 뭐일 때는 정수가 아닌 점에서는 다 연속 함수다. 그래서 얘도 연속, 연속 단 함수도 연속이야. 그러니까 뭐라? 가우스 기호 안에 있는 게 정수가 될 때의 불연속일 뭐다? 후보라고, 후보. 자, 그래서요. 최선을 다하고 있네. 그러면 여기는 x가 정수인 게 1이잖아. 1. 1밖에 없잖아. 그러면, 맞죠? limit x가 1 플러스로 갈때 fx는 limit x가 1 플러스로 갈때 가우스 기호 x 더하기 가우스 기호 마이너스 x는 얘가 x가 1보다 좀 크니까 얘가 얼마? 영알이 누구만 크니까 1점 얼마 얼마야? 가우스 기호 치하면 1. 얘는 마이너스 1점 얼마 얼마잖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고. 그다음에 리미트 x가 1 빼기로 갈 때는 가우스 기호 x 더하기 가우스 기호 마이너스 x는 얘는 0.999니까 1이에요. 1. 아, 0이에요. 맞지?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0.999야. 이걸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1이지.
많으세요. 그러면 x가 함수가 f1은 1제곱이면 가우스교 1은 1이고요. 가우스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다음은 0이죠. 그래서 뭐라? 극한값은 같은데 함수값이 달라서 불연속이더라. 그래서 불연속인 것은 0. x는 1 하나 찾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우스교 안에 있는 게 정수일 때 불연속일 후보라고 했어. 불연속이라 한 적 없어요. 불연속이 아니고 연속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확인을 하자. 걱정스러운데 이게 맞겠지? 마이너스 1점 얼마? 0.99니까 0. 마이너스 0.99니까 마이너스 1. 맞지? 맞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도 가우스교 안에 있는 게 뭐일 때? 정수일 때 불연속일 후보다. 그래서 얘가 정수인 걸 찾자고요. 그러면 파이 x는 어떻게 돼요? 0에서 2파이 사이 이제. 그러면 사인 파이 x 플러스 1이 정수가 되는 건 뭐였어요? 정수가 되려면 사인 파이 x가 뭐라? 0 되거나 1 되거나 마이너스 1이면 정수가 되는 거잖아. 얘가 0 되면 1 되고 1 되면 2 되고 마이너스 1 되면 0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하자고. 좀 이따가 이 문제는 그냥 그림 그려서 한번 풀 거다. 이런 그림 그리는 연습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 번에 초기에 출발이 뭐야? 가우스교는 가우스교 속이 정수가 되는 점에서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다 얘기한 거야. 후보다. 그래서 정수되는 게 요놈이 정수되면 되니까 0과 1과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0 되는 경우는 x는 얼마? 1이면 되지. 0도 되잖아요. 요 사이에 있는 건 0은 없고 2도 없어요. 그럼 1. 그 다음 1 되는 경우는 얘가 1 되려면 2분의 1이면 되지. 2분의 8. 얘는 2분의 3이면 되고. 그래서 불연속일 후보는 1과 2분의 1과 2분의 3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는 틀릴 거예요. 분명히. 2분의 3일 때 아마 연속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x가 1 플러스로 가면 f는? x가 1 플러스로 가면 사인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가 1이라고. 이게 y는 사인 파이 x야. 여기가 2고. 1보다 큰 데서 1을 향해 가면 얘는 어디를 향해 가? 0을 향해 가는데 음수 0이잖아. 0보다 작은 데서 0을 가잖아. 그 다음에 뒤에가 1이 있으니까 이 값은 뭐다? 1보다가 1에서 0 빼기 0.5니까 1보다가 작은 데서 1을 향해 가는 거지. 다시 된다. 이게 0점 얼마잖아. 그럼 1 더하기 0점 얼마, 1 더하기 마이너스 0점 얼마죠. 음수니까. 그러니까 1을 더하니까 0.99999. 얘는 어디로 가요? 잘못했지? 얘가 아니고. 이렇게 가면 사인 파이 x 더하기 1은 어디를 향해 가? 1보다 작은 데서 1을 향해 가는 거지. 그러니까 f는 어디를 향해 가? 얘는 합성함수잖아. 이 안에 다시 가우스교니까. 얘가 1보다 작은 데서 1을 향해 가니까요. 버벅거려봐. 괜찮나? 그럼 얘는 0을 향해 가지. 오케이? 0.999의 가우스교. 그럼 x가 1 플러스로 가면 sin 파이 x 플러스 1은 1 플러스로 가면 얘는 양수로 가니까 얘는 1보다 큰 데서 가. 1보다 큰 데서 가니까 F는 1점 얼마 얼마니까 가우스교는 1이잖아. 얘는 다르네요. 그러므로 불연속인 거 1 확보. 2분의 1인 거는 2분의 1 플러스로 가면 사인 파이 X 플러스 1은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보다 큰 데서 가면 얘는 뭐다? 1보다가 작은 데서 1을 향해 가. 그 1을 더하면 2보다 작은 데서 1을 향해 가요. 그럼 F는? 1.9999 가우스교 1. X가 2분의 1 빼기로 가면 사인 파이엑스 플러스 1은 얘도 이렇게 가니까 1보다 작은 데서 1을 향해 가니까 얘는 2 빼기고 얘도 똑같이 가우스교차하면 1. 오, 극한은 같아. 함수값은 F의 2분의 1은 여기 2분의 1 넣으면 2분의 파이 1 얘는 2가 돼요. 그래서 얘가 달라. 그래서 불연속. 그래서 2분의 1도 확보. 그 다음 2분의 3에서는 2분의 3 플러스는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여기 있어. 플러스로 가니까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사인값은 뭐 마이너스 1보다가 큰 데서 마이너스 1을 향해 가. 거기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0에 1 더하면 0 플러스니까 F는 어디로 향해 가? 가우스 기체하면 0으로 가요. 마찬가지로 X가 2분의 3 마이너스로 가도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뭐야? 사인 파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 마이너스 1 플러스에다가 1을 더하면 사인 파이 X 플러스 1은 0 플러스로 가. 그럼 F는 가우스 교체하면 0이에요. 함수값은 F에다가 2분의 3을 넣으면은 2분의 3을 넣으면 사인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1 합하면 1, 아 0, 그래서 0. 그래서 얘도 0, 얘도 0, 0. 다 0이니까 얘는 연속이 된다. 그래서 답은 2분의 1과 1이라고. 2분의 1과 1이 답이 된다. 이거 해석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수투나 여기 있는 함수극한이 거의 전멸이라고 보면 된다. 자, 천천히 잘 해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 근데 얘를 그리려고 하니까 1이 뭐니까? 정수니까요. 가우스교는 정수는 밖으로 나오니까 사인 파이엑스 더하기 1이 되니까 나는 여기서 뭐야? y는 가우스교 사인 파이엑스의 그림을 그릴게. 얘를 그려서 위로 한 칸 올리면 되니까.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사인 파이엑스의 그래프를 그려요.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3이야.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가우스교는 어떻게 하냐면 가우스교 속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서 y값을 어떻게 해? 정수와 정수로 잘라요. 이게 정수인 거지? 여기도 정수죠. 다음 여기도 정수예요. 이렇게 잘라서 가우스교는 뭐다? 양의 소수분을 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자 생각.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빵꾸 나 있다고 여기는? 그러면 요 범위는 뭐야? 0. 얼마지? 가우스교 치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다고. y는 0이라고요. 근데 얘가 2분의 1이면 1이잖아. 1에 가우스 교차하면 1이니까 여기 1이 위에 붙어져 있고. 그 다음 얘도 0. 얼마 얼마니까 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2분의 1에서 불연속. 그 다음 1은 모르겠고.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은 뭐야? 마이너스 0. 얼마 얼마잖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내려와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는 그대로. 그러니까 뭐야? 얘기했잖아 최초에 가우스교는 가우스교 속에 있는 그래프가 정수일 때 불연속일 후보다. 그러니까 정수되는 놈이 0, 불연속이잖아.
근데 여기는 정수되는 거 2분의 3일 때 연속이 되니까 정수되는 것을 찾아서 그 주변의 함수의 극한을 구해서 함수값을 구해서 뭐라 연속을 확인하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했다고. 나는 요게 더 낫고요. 아까 번에 첫째 했잖아. 둘째 나눠서 극한을 구하는 것보다는 이 그림 그리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해요. 둘 다를 병행하기를 바란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걸 했습니다. 일단 가우스교는 가우스교 속에 있는 게 정수일 때 불연속일 후보다 그때 확인하자. 그 다음에 이러한 간단한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야 한다. 물론 1번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 요 그림 잘 그리자. 오케이.